일단은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활동 중단을 했어요. 야, 거기는 얘기하지 말자. 팬이 수억인데 테러 당해야 정말 이게 나라님 욕하는 것보다 방탄 건드리면 안 돼. 이번에 이제 앨범을 내고 중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아무튼 이 친구들이 왜 중단을 했는지 이제 뭐 해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, 오늘이 경자일의 지금 신사시인데 이걸로 딱 봤을 때는 관제가 세게 뜨거든. 군대도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거길 가야 되고, 그리고 뭐 1년 반이고 2년이고 거기서 자유가 없잖아. 그래서 그 군대 가는 것도 관제인데 아마 군대 문제들 아닐까. 그리고 또 활동 많이 했잖아. 네네.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지만 지쳐 있을 거고 좀 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관제가 아닐까. 군대 가는 문제. 진짜 이런 친구들은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. 네. BTS보다 더 하는 게 핫한 게 어디 있어. 난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군대 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. 계속 활동하게 세계적으로. 이게 그런 친구들은 나는 나라님이 나서서 윤 어르신께서 시원하게 면제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떤가. 무조건 관제. 아마 쉬는 것도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아니 네. 우리나라가 언젠가 올림픽 때인가 대한민국 야구 선수들 해가지고 면제되고 그랬잖아. 그건 반짝이잖아.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세계 팬층이 얼마나 많아.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은 금메달보다도 더 큰 거라고 난 봐. 일단은 이제 방탄이 이제 활동 중단한 거는 이제 군대 문제가 정말 많을 거야. 관제가 세게 치니까. 그러니까 최소한 관제가 세게 친다면 한 5~6명 중에 두세 친구는 군대를 바로 가야 될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.